그러면 젖꼭지 하나가 풀밭에 놓쳐 있어요. 옆에 쪽지가 있네요. 그런데 나는 커서 이제 필요 없어요. 젖꼭지는 필요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젖꼭지는 처음 본 거는 뭉뭉거리였어요. 참 특별한 꽃이 다 있네. 그런데 왜 꿀이 없지? 초록 생지가 있어요. 꽃도 아니고 공도 아니잖아. 머리 두드려야 했어요. 무슨 패스파이어? Is yours? 깡총깡총 토끼가 왔어요. 토끼는 공을 저기 아기는 눈이 덥지만 이젠 살것 같네. 토끼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꼬꼬댁 닭이 오니 꼬꾸며치를 품었어. 저거 좀 봐. 달걀인 줄 아나 봐. 생쥐가 토끼에서 숙적했어. 어디? 토끼가 둘이 번거했어요. 어슬렁어슬렁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고양이는 꼬치는 발목을 차고 우스갯소. 얘들아 나 어때 멋지지? 짝토끼 생쥐가 끼룩거리며 달려갔어. 그래 멋있다고 해줄게. 큰 개와 작은 개가 다가왔어요. 아니 내가 먼저 와 좋았어. 얘들아 조심해. 그러면 망가지겠어. 매매 염소가 왔어요. 염소는 꼬무철꼭지는 입에 속 넣었어. 내 팔찌 어때? 고양이가 염소한테 달렸어요. 내 귀는 묶는 거야. 어서 뱉어. 저기도 소리쳤어요. 염소는 동그랗게 뜨거운 물었어요. 아니고 말고 우리 모두 염소한테 화를 냈어요. 음메 젖소가 왔어요. 젖소는 폭발이 떨어져 있는 고무 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 젖이 떨어졌네. 젖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봐야겠네. 하나 둘셋넷 다섯 모두 개들에도 두고두고 말이 되고 있어요. 애취 코물마개가 있네. 이 구더러 그거 코에다가 넣으면 어떡하니? 동물이 나무 내가 너무 애취 꿀적하고 통 튀겨 나왔어요. 이건 누구가 주웠을까요? 엄마 돼지가 안 돼. 그거는 그 용서 고양이 돼지. 나도 그렇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그럼 누구가 필요한데? 생쥐가 물어봤어. 이건 13번째 우리 아기에 필요한 거야. 언니 오빠들이 나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 가엽지 않니? 아기가 고무 쪽을 빨면 잠시 배고플 걸 잊을 수 있을 거야. 동물은 엄마 돼지 말에 모두 고개를 끄르렀어. 밟고 있는 아기 돼지가 참 행복해 보였어요. 끝! 와, 굿 job.